자, 지금 조혜진 후보가 연단에 올랐는데 한번 어떤 얘기하는지 잠깐 듣고 올까요?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옳습니다. 조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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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조혜진! 파란 당이 어떤 당입니까? 파란 당이 어떤 당입니까? 파란 당 전공이 뭡니까? 파란당 전공이 뭡니까? 발목 잡는 거! 파란당 전공이 뭡니까? 심판, 심판. 1만 벌리면 심판, 심판! 심판 전문 정당이죠? 1만 벌리면 방탄! 방탄 전문 정당이죠? 요 근래에 또 뭐라 그래? 1만 벌리면 뭐라 그래? 탄핵. 탄핵 전문 정당이죠? 그런 정당이 무슨 일을 해요? 거기다가 파란 당당 또 전공이 뭔지 아십니까? 아세요? 빚잔치 전문전당 아닙니까? 빚내가지고 잔치 잔뜩 벌려놓고 놈한테 다 떠넘겨버리는 거. 그거 잘하는 게 저 파란 당 아니잖아. 저 파란 당이잖아요. 우리가 식당에 가봤더니 시컷 맛있는 거 다 시켜먹고 술까지 다 퍼먹고 백 터지게 먹고 나서는 남의 이름을 쭉 꺼놓고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끔씩 있죠? 정말 있죠? 파란 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지들끼리 먹고 마시고 막 다시 다 벌려놓고 윤석열 집에 쭉 외상 꺼놓고 가버린 사람. 저런 당을 계속 지켜주는데 김해가 될 리가 있어요? 맞습니다! 될 리가 있어요? 김해가 되려면 어떤 당 찍어야 돼요? 전문이 뭐인 정당? 일이 전문인 정당. 일 잘하는 정당. 책임지는 정당. 나라 생각하는 정당. 우리 아들, 딸 걱정하는 정당. 희생할 줄 아는 정당. 야만도 좋아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리 지키고 책임지는 정당을 찍어야 김해가 될 거 아닙니까? 옳습니다! 조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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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이 무슨 당이죠? 빨간 당. 빨간 당. 빨간 당. 김해가 이제 제가 와보니까 잘 왔다 반갑다 기다렸다고 했던 분들이 그에 치여가지고 계속 찍어줬는데 되는 일은 없고 맨날 입만 벌리면은 이걸로 다 때워. 이걸로 다 때워. 일은 안 하고 약속을 했는데 공약을 했는데 되는 게 없어요. 김정수 때 공약했는데 보궐선거 할 때 그 경우에 그대로 들어가. 보궐선거 때 공약해놓고 재선 때 또 공약이 들어가. 똑같은 게 재선 때 공약해놓고 삼선 때 이번에 공무원이 집에 왔는데 보니까 또 들어가 있어. 그동안 뭐 했어요? 뭐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아이 이거 네, 조혜진 국민의힘 김해을 후보 연설 잠깐 이제 보고 왔는데요.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어제죠. 네. 뭐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은 것 같고 어제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전체의 네. 뭐 내각 총사태까지 운운하면서 아주 그냥 그 피맺힌 한이 서린 피맺힌 목소리를 국민들을 위해서 낸 것 같은 모습을 보인 분이 바로 저분입니다. 조혜진 그렇죠. 후보. 네. 근데 지금 연설을 들어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지셨나 봐요. 하루 사이에. 그래서 어제 그 메시지를 낸 분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좀 가볍고 경박하고 네. 메시지도 사실은 뭐 상대에 대한 비판 네. 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논평할 값어치가 없는 그런 메시지로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들 삼선호원이신데. 앞에 예, 국민들 앞에 석고되지 않은 모습, 뭐 잘못했다라고 하는 모습이 좀 그려졌었는데. 제 정운천 의원이 낫지 않습니까? 그분은 머리 밀고 그래도 함껏하고 비오는 날 뭐 같은 쇼더라도
거기는 그래도 머리라도 밀면서 함껏하는 모습이라도 연출을 했었는데 예. 참 조혜진 후보님은 뭐가 이렇게 기분이 좋으신지 거의 춤을 추시는 뭐 원래 흥이 많으신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네. 어제 그런 메시지를 낸 분 같아 보이진 않는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논리적으로 인생을 살다 네. 보면 어제 낸 메시지와 오늘이 저렇게 다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진정성 없다고 제가 아까도 앵커님께 네. 잠깐 국민의힘 뭐 이야기를 했지만은 아 지금 춤을 추시네요. 춤을 추시고, 그러니까 제가 네. 얘기를 했지만은 이 정상적인 논리적인 사고가 지금은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춤 많이 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3-4일 남았으니까. 그래요. 네. 자, 근데 대통령실에서 또 입장이 나왔는데 의대 증원에 2,000명 절대적 수치 아니다. 숫자에 매몰 안 될 거다. 뭐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아까 유세현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내용의 대통령실의 관계자 입장이 좀 나온 것 같아요. 뭐 정리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뭐 의대 정원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민 앞에서 했던 말이 진심이고 본인의 얼굴과 육성으로 얘기했기 네. 때문에 아. 지금 이후에 뭐 대통령실 발로 나오는 입장들은 그냥 말 그대로 뭐랄까요? 그냥 정치적 행위에 마사지? 불과하지. 네, 마사지와 예, 네, 그 사후적인 조치에 불과하지. 저는 뭐 지금 조혜진 의원 저 춤추시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정부 여당이 아직 민심의 무서움을 저는 아직 체감하고 있지 못하다. 어떤 메시지가 네. 나오더라도 다 말장난이다라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뭐 저렇게까지 민심을 못 읽으면 민심을 숫자로 투표 당일날 개표를 통해서 퍼센테이지로 돌려드리는 수밖에 없지 네. 않는다. 국민들께서 달리 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래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총선 판세 얘기로 돌아와서 200석, 야권 200석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이제 지역구 의석을 좀 많이 가져갈 거다. 사실은 서울이 국민의힘이 좀 올라왔다 이런 얘기가 그때 3월 초까지는 계속 많이 나왔죠. 3월 중순까지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서울 또 수도권 기분이 다들 좋으시네요. 저는 좀 우울하실까 봐 걱정했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기뻐하시네요. 자, 기분이 좋으시네요. 어쨌든 서울 수도권 인천 한강벨트, 낙동강벨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반도체벨트 이제 경기 이 수원 그쪽, 화성 그쪽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중원 각 뭐 지역마다 좀 판세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은? 근데 일단은 네. 국민의힘이 수도권이 122석이죠. 근데 122석 중에 특히 뭐 한강벨트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예. 지난 총선에 국민의힘이 비례위성정당 합쳐서 103석을 했거든요. 맞아요. 103석. 그러니까 비례를 빼면 지역구는 빼고. 한 90석 정도. 90석에 80몇 석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9석을 빼야 되니까요. 예. 80한 78석 되겠네요. 84석? 예, 네, 한 그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때 2020년도 총선 황교안 대표 체제 때보다 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때는 그래도 국민의힘이 당시 미래통합당이 야당이었기 때문에 네. 모든 야권표가 결집돼 있었어요. 위기감에. 아, 맞아요. 근데 지금은 야당이었죠. 네, 지금은 여당이 돼가지고 마음이 네. 풀어졌는지 지금 위기감 속에서도 조혜진 의원 저렇게 춤추고 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네. 이게 뭔가 지금은 지난 총선보다는 위기감이 덜한 것 같다. 그리고 지지층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네. 너무나도 지지층을 다 박살을 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갖고 올 표가 없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에서 지난 총선보다 수도권이 더 안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전체 총 의석이 103석이었는데 네. 이번에 저는 103석 못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어디서 표를 가져올지가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총결집해서 치렀는데 그리고 지금 황교안 대표 체제보다 그러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더 잘하느냐? 네. 더 잘하는 것도 없어요. 지금도 종북 얘기하고 있고요. 부정선거 얘기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하고 있죠. 네. 근데 뭐 민주당 때리기부터 종북 얘기 그대로 하거든요. 네. 거의 다 정부의 실정까지 다 눈 감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의대 정원 문제를 비롯해서 네. 지금까지 뭐 이종섭 사건 여러 가지 일련의 이체 양명주를 돌이켜 봤을 때 네. 정부 여당이 국민들께 소구되는 지점이 있겠는가? 아하. 저는 별로 잘한 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최소한 겸손하게 예. 읍소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읍소가 없지 않습니까? 읍소 전략을 이제 취할 것 같아요. 뭐 이재명 대표도 예언을 좀 하고 있던데. 근데 아직 오늘까지는 없네요. 오늘까지 없는데. 아직 기분이 좋습니다. 아직까지. 일주일 남겨도 갈 수도 있죠. 이제 비장의 카드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선거 전략. 앞두고서 읍소를 한들 네. 그게 국민들 앞에 진정성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걸 읍소를 통한 기망으로 느끼지 아하. 그거를 누가 진정성 있게 보겠습니까? 뭐 이제까지 숙제 안 하다가 마지막 날 반짝해가지고 그 다음 날 뭐 시험 잘 볼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예. 벼락치기에서. 성적이 잘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었겠죠. 맞아요. 예. 예, 근데 이번에는 좀 안 나올 것 같다. 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잘 나와서도 안 되고요, 이런 때는. 그렇지. 성적이. 맞아요. 예.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도. 평소에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예. 평소에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예. 자, 서울도 한강벨트. 네. 관심 갖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유사명 전 총경과 나경원 전에 맞붙은 동작을. 근데 여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아무래도 네. 유사명 후보가 경찰 출신이고 지역에 뭐 지금 착근된 게 없기 네.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또 나경원 후보는 상당히 좀 사선 의원이고 또 지역에 오랜 시간 네. 갈고 닦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동작을 정도도 네. 좀 뒤집어질 가능성은 저는 꽤 있어 보인다. 아. 그러니까 이것은 나경원 후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네. 정권 심판론의 유탄을 맞아버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회초리를 때려야 되기 때문에 때문에 네. 동작에 계시는 주민들이 이건 나경원 의원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도권 후보들은 많은 피해를 보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것이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나경원 후보도 지난번에 그 저출산 고령위원회 부위원장 할 때 네. 해임이 됐잖아요. 아하. 그때 저항도 하지도 못했고 네. 당대표 경선에서도 목소리를 크게 내지도 못했고 그렇죠, 지금까지도 뭐 책임 있는 정치인, 중량감에 있는 정치인으로서 어떤 메시지를 현 정권에 대해서 내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는 공범 아니냐.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억울하다고 말할 입장이 또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은 이거 좀 봐야겠지만은 동작을도 나경원 전 의원 입장이 쉽지 않다. 사실은 오늘 이제 여론조사 꽃에 총선 예측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는 유사명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어요. 많이 이기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48.8% 대 나경원 43.1%. 오차 범위 내라고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수치가 이렇고요. 자, 3주 전에 같은 이게 꽃에서 조사한 결과에서는 유사명 후보가 34.7, 나경원 후보가 44.2. 였는데 더 안 좋아졌어요 나경원 후보. 근데 이게 오늘 결과 나온 거니까 네. 오늘 유사명 후보가 일부 앞서는 쪽으로 나오더라도 네. 다음번에 더 벌어지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 얼굴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아... 반영이 네. 안 된 거거든요. 아, 안 됐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의료 관련된 담화를 듣고 예. 이제 국민들께서 오늘 또 판단하시기 때문에 저는 뭐 갈수록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아하. 수도권에서 특히 서울에서는 네. 송파 갑 지역도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송파 갑도 지난 총선에서 네. 겨우 2,000표 차이로 김웅원이 이겼기 때문에 전 이번에는 박정원 후보가 그 송파 갑도 수성하기가 전 매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마 수도권도 네. 저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 국민의힘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송파 갑은 진행된 여론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본 거고 자 여론조사 꽃 이거는 27일 지난달 27일 28일 양일간 조사를 했고요. 18세 이상 이 지역에 사는 동작을 선거구 거주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에서 심의원 페이지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보통 갤럽 조사를 우리가 많이 인용을 하는데 네. 갤럽 조사에서도 딴 건 보실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긍정 부정 평가에 대해서 중도층과 무당층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도 무당층이요. 뭐 조사가 다르게 되지만은 네. 거의 3배 내지는 3.5배 벌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도 무당층이 나와서 크로스 이제 캐스팅 보터를 가지고 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수도권은 결판이 나는 선건데 거기서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3배 정도 되고 있으니 네. 이걸 어떻게 교정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매우 심각한 거죠 지금. 근데 거다. 그 심각성을 모르니까 지금도 조혜진 의원 정도만 돼도 어제는 그런 아주 그 뭐랄까 비장한 네. 메시지를 냈다가 오늘은 또 저렇게 밝게 웃으시는 이런 그 부조화 상태가 이어지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자 서울 한강벨트도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힘이. 좀 매우 어려울 매우 거라, 어려울 매우. 것이다. 그리고 부산을 보면 부산도 참 어떻게 보면 많은 관심을 갖는 지역인데 불경 특히 부산 지난번에 18석 가운데 3석만 민주당이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전통적으로 압승하는 곳이란 말이죠.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제 부울경은 원래 네. 좀 유리했는데요. 지금 이제 장예찬 효과가 큽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막말예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분이 무소속 출마를 하면서 또 대통령 사진 팔거든요. 이게 뭐 자가발전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수영구는 지금 뭐 표가 보수표가 갈리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 후보가 뭐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어부지리 상황인 거고 장예찬 후보의 등장이 부산 전역에 미치는 악영향이 꽤 클 것이다. 네. 거기다가 하나 더 한다면은 조국 대표의 조국혁신당의 부상이 저는 부산 민심에 영향을 준다고 보거든요. 아하. 그러면 그 민심의 영향이 아무래도 민주당이
이익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함께 작용하면서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지니까 아무래도 국민의힘은 더 어려운 선거를 지금 PK 지역에서 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아... 거기다 오늘 대통령 얼굴까지 비춰지니까 뭐 지금 뭐 불나고 있는 집에 기름을 갖다가 붓는 이런 격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부산 이제 한동훈 위원장 오늘 방문했다가 김해까지 넘어 있는 상황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부산에 가서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또 제겐 한 번도 기회 준 적이 없다. 제가 이렇게 사라지게 두실 건가라고 하면서 부산에서는 특히 고정 지지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보수 지지층이 있는데 읍소란 거잖아요. 나를 지켜달라 이런 취지의 메시지도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며칠 전에도 이수정 후보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아 네. 이분이 원래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네. 당신들을 위해서 정치 해주는 거다. 그 대파로 그렇지. 격파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도 교수? 똑같은 인식이에요. 내가 정치해줄 건데 나를 이렇게 소멸되게 놔두실 아. 겁니까? 이 굉장히 선민의식이고 굉장히 잘난 척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한동훈 위원장 센 척하고 잘난 척하고 국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를 지금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밉상으로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예. 저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그 발언 자기는 책임이 없다라는 이런 면책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저는 매우 심각하다고 봐요. 아니 법무부 장관 하면서 윤석열 정부 내각 1기의 스타 장관 아닙니까? 네. 본인이 얼굴 아닙니까? 거기다 법무부 장관 하면서 지금까지 집권 여당의 당대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온 예가 있습니까? 네. 기자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아 이거 뭐 군사독재 정권은 제가 다 안 알아봤는데 네. 민주화된 이후에 법무부 장관이 집권 바로... 여당의 당대표로 온 예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근데 그런 장관을 지냈고 비대위원장까지 지내서 경력의 공백이 없는 분이 네. 자기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무슨 뻔뻔함이죠? 이거는 아주 국민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 아닌가. 아, 전 너무 오만하다 생각이 들고 네. 하여튼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에 한번 뜨거운 맛을 좀 민심의 뜨거운 맛을 한번 봐야 이분은 정신을 차릴 건데 정신을 차려도 의미가 없는 게 네. 앞으로 정치하기 어려울 겁니다. 정치할 기회가 없을 거예요. 제가 그래요. 어쨌든 그러니까 저도 이 발언 보면서 좀 충격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정부가 여러분 눈높이에 부족한 게 있을 거다.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온 지 100일도 안 됐다. 얼마 안 됐다는 뭐 100일 떡 해달라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뭐 100일상 차려달라는 겁니까? 100일상 뭡니까 차려드려야 지금? 차려드려야 되나? 뭐 100일 기념일이에요? 뭐예요? 100일 기념 셀카. 아 연인들끼리는 하죠. 100일 기념 같은 거를 챙기고 네. 뭐 하지만은 뭐 100일 챙겨달라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신인규 변호사님 저희 방송한 지 100일 됐나요? 아 저도 좀 챙겨 주십시오. 100일. 100일 기념으로 뭐 한번 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00일 떡을. 100일 떡에 100일 빵? 몰빵, 몰빵 가실 거예요? 때려 달라는 겁니까? 뭡니까? 몰빵으로 이게? 한번 가실까요? 예. 아주 어이없는 발언이죠, 국민들 보시기에. 그 책임이 저한테 있지 않지 않나.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말하면 저는 97일 동안 어떻게든 바꾸지 않았나. 나는 이렇게 많이 바꿔왔다. 야, 이 발언도 지금 글쎄요 지지층이 볼 때는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점점 발언이 세지고 뭐 이게 좋은 쪽으로 세지는 게 아니라 네. 아니 2조 심판 얘기하면서 범죄자 얘기하면서 세지고 또 이번 정부 향해서도 아유 나는 책임이 없어 이렇게 또 세지고 그리고 이제 X 같다라는 발언 뭐 나 같은 개 같은 발언 뭐 이런 발언도 했었고요. 예, 예. 그러니까 거의 욕설에 준하는 발언이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많이 불안하고 조급하고 다급한 거는 온 국민이 알아요. 네네. 본인이 자초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가지고 다급하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저렇게 해버리면은 저거 다 기록에 남거든요. 아하. 저 지울 수도 없습니다. 전국에 생중계되니까. 그래서 저는 참 앞으로 인생이 더 고달프시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동훈 위원장은 아까 오늘 발언만 놓고 봐도 너무 말을 어렵게 해요. 그냥 본인한테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 되는데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중부정을 막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면 소통이 매우 어렵다. 그냥 시간도 많이 없는데 그렇죠. 심플하게 얘기하는 게 좋거든요. 네. 저 책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없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말이 좀 어렵다. 네. 아이고 그래요.